Question number 405. The villager's gratitude. Gratitude란 말은 thankfulness, 감사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 village는 마을이고요. village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감사가 goes to 갑니다. various blank, 다양한 어디들에 갑니다. 어디들로 감사함이 가는데 그것은 the helped, 뭐를 도운 다양한 그거냐면 help 되는 동사 원형의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원형 부정사랍니다. restore and maintain, 회복하고 복구하고 maintain, 유지하는 걸 도운 거죠. 뭐를 unknown historic sites,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유물지죠. 그것은 inside the village, 그 마을 내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역사적인 유적지를 다시 찾아내서 복구하고 유지하는 걸 도왔던 어떤 단체, 어떤 그런 그룹에 마을 사람들의 감사함을 표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ABCD 중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 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은 The Organization이죠. 이게 조직들,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A의 Organ은 어떤 조직이고요. 또는 그냥 피아노 비슷한 오르간 있죠. 파이프 오르간을 말하기도 하고 B의 Organic은요. 유기체의, 뭐 유기농 뭐 식품 할 때 비료 퍼틀라이저를 안 쓴 어떤 식품을 말할 때 쓰죠. 유기농, Organic. Organic 자체가 유기의, 미생물의. C의 Organism은 이것도 뭐 조직도 되고 하지만 그냥 미생물을 말할 때 잘 씁니다. 그냥 생물하면 creature 이 정도 living things 하면 되고요. 어떤 작은 미생물 조직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답은 어쨌든 D가 됩니다. So the answer here is D. D is the right one in this question.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 동사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종교계에서 얘기를 하죠. 사역이란 말은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시키다. 사역 동사는요. 이런 거예요. make, have, let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하게 시키다. make, have는 시키다고요. make는 만들다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고 have는 그냥 말 듣는 한테 시키는 거고 let은 허락하는 거예요. help는 목적어 괄호 to 괄호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돕다. get도 있거든요. get은 get 목적어 to 동사에서 목적어가 동사하게 시키다. help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help him to go. 나는 그가 가는 걸 돕는다. I help him go. 나는 그가 가는 걸 돕는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him 빼고 I help to go. 나는 돕는다 가는 것을.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to도 빼고 I help go. 나는 돕는다 가는 것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답하는 사람이 이런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왜 동사원형이 목적으로 오냐? 이렇게 보면 돼요.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는 동사 앞에 to 있는 그런 미래 의미죠. to 앞에 동사 없는 것은 현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I want to go 합시다. 나는 지금 원하죠. to go 미래에 가는 것을. I want to go to Seoul tomorrow. 뭐 내일 서울 가기 원한다 하듯이. 근데 I help go 합시다. 나는 돕는다 가는 것을. go가 동사지만 가는 것하고 해석되죠. 가다가 아니죠. 다로 안 끝나죠. 그러면 동사가 동사로 안 쓰이면 동사는 있는데 안 동사로 안 정해져 있다 해서 부정사입니다. 동사가 동사는 있는데 동사로 정해지지 않으면 부정사. 앞에 to가 없으면 원형 부정사고요. to가 있으면 to 부정사입니다. 설명을 약간은 좀 정리가 약간 덜 된 것 같은데 조금씩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Thanks for your time and see you later.